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포천에 있는 포시전스 오토 캠핑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신북 IC에서 빠져나가셔서 신북맹 탑신로 쪽으로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소요산이 있는 오늘의 찾아가는 목적지 오토 캠핑장 포시전스 쭉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마을의 입구를 쭉 지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을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참을 달려서 오늘 가고자 하는 포시전스 오토 캠핑장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 포시전스 팻말이 나왔습니다. 이 계곡 이 산길을 지나면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운터가 한참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굉장히 길다는 이야기죠. 지금 지나온 사이트가 사실은 A사이트, 카운터가 있는 쪽은 B사이트입니다. G사이트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네, 오른쪽에 카운터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안내를 받고 사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매점과 카운터가 함께 있고 그 옆에 개수대가 같이 있습니다. 아, 자연 숲속입니다. 소요산 자락에 있는 계곡물이 아주 좋은 사시사철 졸졸 흐르는 여기 포시전스 오토 캠핑장입니다. 사이트 바로 옆에 계곡에 물이 봄인데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소리와 새소리가 막 섞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계곡 물이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큰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 봄에 많은 물이 흐릅니다. 계곡물 건너편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것은 예약이 되지 않고 전화로 하셔서 사이트를 대전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잠시 뒤에는 제가 노전 저녁을 먹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TP텐트와 리빙쉘 텐트 그리고 차박을 같이 겸하는 시간을 순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1분부터는 오늘 이 캠핑장의 전체 모습을 다루고 마지막 떠나면서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